Retro Flex. 태고부터 존재했던 초월체, 아자젤. 부정적인 힘으로 강해지는 아자젤은 인간 세계의 혼란을 주기 위해 데빌을 창조했고, 데빌은 인간들을 숙주 삼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해악을 끼쳤습니다. 유서 깊은 미시마 가문은 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국가도 건드릴 수 없는 군사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데빌 인자를 가진 카즈미가 헤이아치의 아내가 되면서 몰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시마 집안은 서로 불신하고 싸웠으며 결국 세계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데빌의 힘을 증오하고 있던 카자마진은 아자젤을 소멸시켜 저주를 끝내려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헤이아치의 미시마 재벌과 지사의 대표이자 데빌인 카즈야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헤이아치가 죽으면서 미시마 재벌은 괴멸되는데, 카즈야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미시마 재벌보다 더욱 악랄하게 전쟁을 지속시켰습니다. 라스 알렉산데르손이 이끄는 위그드라실과 국제협력연합군이 지사에 저항하고 있었지만, 데빌의 힘을 가진 카즈야를 이겨낼 수 없었고, 유일한 인류의 희망은 또 다른 데빌의 힘을 지닌 카자마 진뿐이었습니다. 위그드라실의 보호를 받으며 부상을 회복한 카자마진은 드디어 카즈야와 결전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世界に戦争の種をばらまいた大罪人が今更何のようだ。 카즈야! お前の存在が世界に争いを抜かせ。その戦争を始めたのは貴様だろう。全ては、デビルの血を根絶するためだ。貴様は自分自身すら否定するか。愚かだね。 데빌을 근절하려는 진이지만, 카즈야를 이기기 위해선 데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숙명을 벗어나기 위해 카즈야를 압박하는 카자마진. 하지만 과거 어머니 카자마준을 지키지 못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킨 죄책감에 고통받는 지는 카즈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한 카즈야는 곧바로 우주에 있는 군사위성들을 폭파시켰고, 전 세계의 철권 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과 달리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 진리요, 세카이오, 토소데 미타세! 이후 각국의 군사력은 마비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토너먼트에 집중하는 가운데, 카자마지는 과거의 기억과 패배의 절망 그리고 데빌의 삼켜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데빌의 힘을 되찾기 위해 토너먼트 대회 참가를 결심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예선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북미 A 예선전에선 폴 피닉스가 친구인 마샬로우를 이기고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 북미 B와 C에서는 브라이언 퓨리, 리로이가 진출했고 중남미 예선에선 프로레슬러 킹이 진출. 남미 예선전에선 신의 격투가 아수세나가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그녀는 커피 사업가로 오직 홍보를 위해 참가했습니다. 유럽 예선전은 스티브 폭스와 리리, 마지막으로 드라그노프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 동남아 오세아니아 예선에선 쿠마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는데요. 오로지 폴 피닉스를 이기기 위해 헤이아치의 기술까지 연마에 설욕하려 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예선에선 샤인이 진출했고 아시아 A 예선전에선 의정 요시미츠가 진출. 니나 윌리엄스는 이젠 미시마 재벌이 아닌 지사카지아의 비서로 취직했고, 레오 클리제는 유적 발굴단인 아버지 니콜라스와 함께 위그드라실의 힘을 보태기 위해 불참했습니다. 클라우디오와 자피나는 세계 종말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는데요. 샤오유는 그저 카자마 진을 돕기 위해 자피나 일행에 합류하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아시아 B 예선전에 카자마 진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레이나를 만나게 되죠. 레이나 선수다. 리차오랑은 힘을 잃은 카자마 진이 화랑에게 패할 거라 생각하죠. 레이나와 진은 예선 준결승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레이나는 수상하게도 미시마류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밀리고 있던 진은 데빌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랑은 곧바로 예선 결승전을 시작했고, 적당히 몸이 풀린 것 같군. 포럼 카자마 진 본기대고. 소래대와 하즈메마소 코르다가 아츠이 오레와 코노 넷츠오 이츠카라 와스레테이타. 주이 설마
이걸로 끝은 아니겠지? 제법이잖아. 하지만 승부는 이제 시작이야. 지는 데빌의 힘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럭키 펀치 같은 걸 맞아버리다니. 아, 귀찮아. 카자마 진, 넌 기묘한 힘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해서 너야. 아, 재미없어. 저런 얼간이한테 지다니. かっこよかったですよ, 진 센파이. 오마이와 레이냐카? 実は私, 진 센파이니 오네가이가あるんです. 레이나는 진을 돕겠다고 자청하는데. 미시마류の技ですか?あれは動画サイトの見よう見まねですよ。疑わしいからこそ放ってはおけない。つまり教授の推論をまとめると、 네빌르토와 아자젤의 力を 分け与えられた 특별한 인간であると. Genau. Azazel, der einst unseren Ahnen erschien, schuf sich die Teufel als seine Sippe. Die Teufel berufen sich auf ein bestimmtes Gefühl, um übermenschliche Kräfte zu erlangen. Und dieses Gefühl ist Verlangen. Kazuya との 欲望の力の差が 勝敗を分けたか。覚悟も執念もお前は全てが浅い。 Es gibt keinen Grund so zu werden wie Kazuya Mishima. Halte deine tiefsten Wünsche in Ehren. Kazama-jin, お前がどうやって力を取り戻すのか、じっくり観察させてもらおう。